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큰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셔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1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에 바빴던 저희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히 구별된 성령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또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 일터, 사회,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는 물러가고 위로와 격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 정권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적 평화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뒤흔드는 잘못된 이단과 우상,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속히 무너지게 하사 참된 진리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큰 영적 울림과 선한 영향력을 나누게 하시고 비판과 상처로 얼룩진 교회들을 세워가는 창작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절박한 시대에 구령의 사명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감독님,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강건함으로 함께하사 생명 다해 주께 충성하실 때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선지 사명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서울 남년의 감독의 직임을 감당하시며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넘어 팬데믹 사태로 무너진 세계교회에 소망의 빛을 전하는 참된 지도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이 닿은 곳마다 주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를 기억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은혜의 찬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해외에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 교환 찬양에 감사합니다. 여러 철학자들과 많은 사상가들의 글을 모아 편집한 단편집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사귄 강아지 하나가 자신의 꼬리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꼬리를 붙잡으려고 하니 꼬리는 자꾸만 도망갑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뱅뱅뱅 돌기만 합니다. 이렇게 한나절 돌아가는 걸 보고 어미 개가 이 강아지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꼬리를 그렇게 쫓고 있니? 라고 묻자 강아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전에 어떤 개도 해결하지 못한 우주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개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꼬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항상 흔들도록 이것을 묶어 놓을 수만 있다면 행복은 영원히 나의 곁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인데, 이런 우주적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에 강아지의 어미가 되는 이 어미가 새끼인 강아지에게 말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우주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단다. 개의 행복은 꼬리에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에 꼬리는 자연히 뒤따라오고, 내 마음의 즐거울 때 꼬리는 자연히 올라가게 마련이며, 내가 꼬리를 억지로 쫓아갈 필요가 없고 억지로 꼬리를 올려보려고 애쓸 것도 없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다면 행복한 삶일 겁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삶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 이 행복감과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나우룩하며 땀 흘립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먹는 것인지, 그것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일이든지, 그리고 그것이 지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일이든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요, 일시적인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일시적인 이 기쁨, 이 제한적인 것이 사라질 때에 우린 절망하고 실망하며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즐거움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즐거움은 제한적인 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 제한적인가요?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갖는 자기 정체성,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 일시적인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오는 영광과 특권,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고 인생, 이생의 삶에서, 이 현재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삶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나만의 신비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거 즐거워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자녀가 되는 일,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며 일시적인 아닌 영원한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이란 영어의 표현하면 enjoy한다고 하죠. 이 enjoy란 영어의 단어는 in plus joy, 다시 말한다면 기쁨 안에 있는 즐거움이란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갖는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어떨 걸까요? 세상의 여건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갖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안에 마음속에 가리워졌던 이 회색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라집니다.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보니 내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인이었던 네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과 곤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부자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내게 이 놀라운 은혜는 내게 묶였던 것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편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즐거움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즐거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우코메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즐거워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에는 이 단어는 보통의 즐거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성경은 이 즐거움을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서 소문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기쁨. 그래서 신약성서에는 무려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50여 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자라잡고 있습니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길을 가도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사회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향하여 정의하기를 불신과 소외와 고독의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무슨 말입니까? 거리 두기입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어떤 장관이 막 밀려오니까 거리 두기 하십시다. 뛰자는 거예요. 소외하자는 거예요. 고독감을 촉진시키고 분리됨을 촉진시키는 사회. 여러분, 만나야 기쁨이고 같이 어울려야 기쁨인데 나한테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거리두기 하자는 겁니다. 뛰자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소외하고 고독당하고 나누어지고 불신하는 사회 속에서 즐거움이 사라진 지 오래. 그런데 오늘 바울은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즐거워해야 되며 그 즐거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예수 안에 누리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 인생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안에 누리는 즐거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모양이든지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사물과의 관계가 있으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있으며, 그러나 인간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성인 우리 창조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이 관계성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성 회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칭의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로 안에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과거요,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열매, 현재는 나름의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영어 성경의 말씀을 보면 We have peace. 우리는 현재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 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과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의인 된 신분으로 하나님과의 늘 깊은 교제 속에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주님의 주시는 화목의 은총이 내 안에 넘쳐나는 삶.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놀란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 평화를, 화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1절 말씀에 누리자라는 거예요.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했을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때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준 축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우리 안에 그로 인하여 고독과 분노와 미움과 저주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만 잃어버린 것 같고 나 자신만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우린 전부를 잃어버린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뭐냐? 평화하라는 겁니다. 화목해 하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누리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05장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겠죠, 405장. 이 찬송가를 지은 이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하루는 이 존 뉴턴은 런던 근교에서 2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술을 팔며 또 저 노예 장사를 해서 수많은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한 번은 런던의 작은 시내에 작은 감리교회에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교회당에서 소리나는 찬송의 소리와 기도 소리에 화가 나서 들어가서 혼내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난삼아 또 마음의 화남을 인해서 그 작은 예배당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그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소리지 못하고 저 끝자리에 구석한 곳에 앉아있던 전 뉴턴은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듣더니 존 뉴턴 몽롱했던 정신이 깨어지며 그 얼굴은 변해지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도했던 그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돈만 알았던 뉴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가 들은 설교는 다름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평화로움이 넘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러기에 매일매일 마셨던 술이 끊어지며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때 그가 만든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화평이 임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며 이전에 예수 모르고 예수를 멀리 떠날 때 내 안에 고독과 분노와 미움과 저주와 불안과 절망의 이 부정적인 것이 다 물러갈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둘째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오늘 5장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질서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의 심판과 판단 속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거나 남에 대해 정죄하는 사람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 안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것, 마음의 기쁨이 없다는 것, 다름 아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자기가 바울은 자기 교회에 저 아시아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언제나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은혜의 생활에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은혜 받은 사람은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은혜 받은 사람은 괜시리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요. 그러기에 이것을 모아도 은혜고 저것을 보내도 은혜고 언제나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삶, 그래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것 오늘 내가 나를 보아도 은혜 아닙니까? 내가 나를 봐도 은혜예요. 오늘 내가 산다는 거 은혜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을 보아도 은혜입니다. 이웃을 보아도 은혜이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보아도 은혜이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옛날 목동 생활할 때에 저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저 광야에 나가 양떼를 칠 때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목동에 생활하면서 목자에 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부족함이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실망 대신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극대화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극대화된다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서 화평을 누린 자의 기쁨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며 머물러 있는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넘쳐 흘러 기쁨이 배가 되며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기쁨의 극대화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흔히들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의 눈의 가치로,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 소유한 것 못 가진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의 가치를 잃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극대화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눈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현재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일 겁니다. 현재의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현재적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영광송하지요. 영어의 표현은 닥사올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현재적 영광이에요.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러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 영광이 있다면 다가올 미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가올 죽음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안타까워 아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미래가 열림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종말론적인 소망을 내게 주시는 것에 기쁨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가능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극대화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누리는 또 다른 기쁨은 성화되어 온 기쁨입니다. 성화되어 된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극대화되는데 그 기쁨이 뭐냐? 예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새 즐거우십니까? 아닐 거예요.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왜요? 환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분이기에 비록 지금 환난이랄지라도 궁극적으로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환난은 우리도 새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환난이란 말은 말의 뜻은 아래 머물다란 뜻입니다. 환난이란 단어의 유래는 기름을 짜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람유 같은 기름을 만들 때 보통 당시의 기계는 감람나무 열매를 아래 놓고 위에서 꽉 누르면서 기름을 짰습니다. 한마디로 삶을 짓누르는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환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며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내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과 인격을 만드는 연단, 그러기에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환난은 뭐냐? 우리가 인내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고 싶은 예수님의 닮은 인격을 말하라고 한다면 참을성, 인내함. 인내는 단순히 참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고 견딘다는 말이 또한 아닙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유포모레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피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아야만이, 이거 인내해야만이 상급이 있기 때문. 더 나아가 바울은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연단이란 단어의 뜻은 단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쇠붙이에 쓰이는 단어로 쇠를 단단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담갔다가 탐근질하지 않습니까? 불에 담갔다가 쇠뭉치로 내리칩니다. 이것에 몇 번 하면 강한 쇠붙이가 됩니다. 이게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담금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우리를 탐금질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군과 같이 되오리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고통과 많은 것 어려움을 당한 후에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에 의하여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이 또 극대화되는 것이냐?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 가운데 있는 소망은 소망 자체가 비인격적인 죄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 보세요. 편안할 때 잃어버리는 소망이 정말로 절실하고 인격적인 겁니다. 고통 가운데 갖는, 환난 가운데 갖는 소망은요, 고상해요. 진실해요. 신령해요. 순수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미래적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러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이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Living hope.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미래적이고 영원한 소망.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하나의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는데, 넉넉한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즐거움이, 기쁨이다. 5장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소망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소망, 미래와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해? 오늘 바울은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합니까?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힘주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넘어졌다 할 때 일어서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약해졌을 때 강하게 하시는,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기쁨이, 즐거움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삽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좋으면 좋을 터인데 쉽지 않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정말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새롭게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관계성 속에 내 안에 화평을 누리며 예수님을 인하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증거되는 삶 될 때에 내가 당하는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며,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며,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랑을 넉넉히 누리며 살게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에,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유동침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주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하시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주의 사랑을 넘치게 누리며 사는,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 속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죄전의 날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더욱더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공석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들, 줌으로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나 나의 하나님.